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끝이 진 어둠 속에 그대와 걷고 있네요. 자, 다음 보실게요. 자, 네. 오늘 한번 저 올, 올 정님 한번 가보자. 올 정님 다음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세종대학교 다니고 있는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달라요 지금. 진성으로 진성으로 하셨거든요. 가성이 아니고. 네. 아니, 그리고 진성 씨.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그 여기 학원이 네. 박효신 선배님 학원이 있어요 지금. 아니. 박효신 씨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아 네. 한번 모창 한번 해볼까요? 어 모창? 아, 네. 오, 바로 돼요? 네. 오. 아 그러면 잠깐 살짝 메들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메들리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새 길어진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끝이 진 어둠 속에 그대와 걷고 있네요. 주인 사랑 어머. 사랑했었다면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야. 이별이 내게 준 것은 곁에 있을 때보다 너를 더욱 사랑하는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똑같아. 지금 저 감사합니다. 개인기로만 진짜 똑같다. 개인기로만 30만 원 적립해요. 됩니까? 개인기로만 30만 원 적립해요. 됩니까? 자, 안 된대요. 내 돈으로 해도 지금까지 봤었던 성대모사 중에 제일 비슷했어요. 그쵸? 진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잠깐. 예. 저는 어디서 지금 많이 뵌 것 같은데. 어, 그래요? 구면이세요? 신의 목소리에 나오시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오! 아, 아, 정말? 신의 목소리에 나와서 만약에 말이야. 네 맞습니다. 어 네. 진짜. 아 그때 아주 화제가 됐고 여러분 지금 음원에도 이분의 만약에 말해가 있어요. 음원에도 있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뒤에서 노래를 불러주기 제가 립싱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시죠. 불러도 되겠습니까? 옆에서 옆에 하죠. 예예. 아, 네. 옆에서. 네. 만약에 말이야. 아, 앞으로 나오세요. 붐씨가 앞으로 오세요. 붐씨가.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세세세 너무 세세. 아니 어차피 어차피 립싱크인데 왜 그래서 갈게요. 갈게요. 예 좋습니다. 갈게요. 박수.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너무 잘하시네요. 진성 씨였구나.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바로 돌아갑시다. 네. 노래 어떤 거 하시겠어요? 유명하진 않지만 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 박완규 씨의 사랑하기 전엔이라는 노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규 씨.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네요. 뮤직 스타트.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아, 근데 진짜 내가 너무 멋있다.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만나서 가슴이 떨려. 아 목소리 톤이 너무 좋아. 남자야 남자. 힘들면 내 손을 제발 어둠이 오면 내 품에 안겨요. 영원토록 그대를 지켜줄게요. 내가 가진 사랑 모두 그대에게.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네, 여기 솔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커플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가족분들 그냥도 오셨을 텐데 이번 한 해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참가자 중에서 2절 갑니다. 60절 경계. 여러분 휴대폰에 불을 밝혀주세요. 휴대폰에 불을 밝히고 그의 무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절 갑니다. 영원토록 그대를 지켜줄게요. 내가 가진 사랑 모두 그대에게.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 더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60만 원 적립과 함께 오늘 왠지 광기편에서 우승 거의 우승권에 있는 분이 지금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랜선도 예. 난리가 났어요. 어때요? 랜선 한번 읽어주세요. 이분 대상이네요라고 말씀하시고 또 울림통이 염라대왕 수준이라고 MC 너드레이님께서 울림통이 염라대왕 이러다가, 그리고 박 교수님 신인 시절의 목소리가 예, 이러다가 또 나중에 또 실망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 중반도 아직 아니거든요. 네. 뒤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 솔지 씨가 예. 조금 귀를 열고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노래를 잘하시고요. 네. 우선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박효신 선배님을 연상하게끔 하는 그런 목소리였고 네. 뭐 컨트롤적인 거나 뭐 기술적인 거나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얼마요? 뭐가요? 60만 원 정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임재범님의 이 밤이 지나면이라는 노래 또 밤이잖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박수! 아시는 분들 다 같이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대 모습을 바라보고 말인데 효준이 형한테 사랑스런 그대 눈길에 슬픈 안주기 눈물이 흘러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말하는데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말하는데 다 같이 이 밤이 지나면 우리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말 없이 이대로 그대 떠나 마지막 여러분 목소리만 1, 2, 3,
이렇게 2000 다음 주에 어떻게 송구영신 2019년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역시